자, 오늘의 뉴메타는요, 이 샤코는요 큐스킬이 상대에게 다음 공격 시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패시브도 상대의 대각선, 그러니까 옆구리부터 뒤통수를 때리면 추가 데미지를 입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추가 데미지를 한 단계 더 올려줄 빨간 강타에다가 선제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샤코는 선제 공격은 안 가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요, 샤코는 웬만하면 본인이 먼저 때리죠, 은신으로 나가니까. 근데 이게 9%의 추가 데미지를 입히고요, 나머지 템들도 전부 다 추가 데미지를 입히는 아이템 으로 가는 암살 추가 데미지 샤코 준비했습니다. 가보죠. 근데 이제 이슈가 있는 게, 제가 샤코를 너무 오랜만에 하고 정글 샤코는 더더욱 오랜만이라 박스 어떻게 까는지 모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아씨,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아, 또 샤코 하시는 분들도 이거 갈겠네 이거. 미안합니다. 어? 뭐야? 아하, 이거 슬퍼지네. 나피리가 또 신체물을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조만간 또 뉴메타 한번 할 건데, 정말 내가 스킬 모르는데. 저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 원래 샤코가 2렙갱도 되긴 하는데, 안 가. 이것도 뉴메타다. 이번 세트가 와드를 했죠. 와드를 한 게 325%인데, 전 점화가 있고, 그분이 안 죽으면 돼요. 야, 이런 거. 잘 잡으면 되겠다. 어제 근데 보물사냥꾼이라 이득이야. 이건 뭐 했지? 뭐 나필이 없냐? 나필이 이제 어떤 챔피언이지? 찾아봤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게 옛날에는 신챔이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요즘에는 신챔 주기가 거의 한 4개월? 6개월 이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찾아보게 되는데, 대충 뭐 이게 소환해가지고 뭐 잡는 건 알고 있거든요. 여러 마리 나오고 막 불진기 있대만. 뭐야? 오, 자신감이 미쳤는데 세트? 그냥 내 세트는 저렇게 해줘야 돼. 네, 와드죠? 뭐야, 뭐 땡기는 거 있어? 아, 그냥 저 정도만 있나? 땡기는 게 없어 다행이야. 삭제. 와드 사라졌고. 아, 근데 나 아직 점화가 남아 있거든. 나이스, 좋아. 갱킹은 이렇게. 자, 그리고 큐 선마 하겠습니다. 오늘 컨셉이죠. 네. 추가 또 핵심이다. 왜냐, 호구면 어떡해? 넌 여기 박스 있는 거 모르잖아. 몰랐죠? 모르면 죽어야 돼. 난가 죽는 게? 내가 쟤를 모르지. 어? 이거 봐줘야겠는데? 아, 죽었나? 아이씨. 나 세네. 저 세죠? 근데 보셨어요, 딜? 땡기면 잡아. 야, 근데 저 걔가 막는 거 아니야? 어, 걔가 막네. 캬, 저 걔가 막아버리네. 어, 죽고? 어씨 받아주고? 개킹 받쥬? 어? 어, 근육! 흑자! 흑! 평타가 미쳤습니다. 추대미 미쳤습니다. 추대미 약구야. 나쁘지 않다 이거. 딜이 이 맞았어. 아, 독딜로 안 되나? 이렇게 안 되네. 오, 이게 나필의 궁이구나. 까비 뭐 없냐? 뭐야? 뇌절인데? 진짜 죽으면 나 속상해져. 나필이 궁 썼다. 아, 저게 늑대를 막 소환하는 게 궁이네. 뭐라? 강탄을 빨리 쓰고 잡아야겠다. 잡았죠? 아하, 형님. 점화야, 이 녀석아. 잘 가라. 겁나 센데, 나 지금? 이 친구가 좀 걱정이 됩니다. 누구니? 어? 뭐야, 어떻게 맞췄어? 뭐야? 렌즈야? 으! 도망가! 형이 처리해! 그렇지! 아니, 보사 다 채웠는데? 킬 관여율 뭐야? 드락사르부터 그 다음에 바로 정수약탈자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대상이 이른 피해 비례잖아요? 이게 또 상대 체력 30% 미만이면 추가 데미지거든. 시너지가 맞죠? 아, 탑 봐줘야 돼, 이거. 억제기 타워까지 나가겠다. 상대 나피냐면 암살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형들 미쳤죠? 도라이죠? 와 미쳤다 진짜. 와 딜 야무지다. 그래도 제가 정글 차는 안 나네요. 문제로 가면 나피리의 스킬을 모른다 정도. 아 이건 궁이다. 막 소환하는 게 궁이구나. 잠깐만! 어 궁으로 무적 삭감 하려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저거. 회복돼서 그러지. 한판 끝났는데. 이거를 이걸 왜 가지? 큐 잘 갔네. 불주 채팅방 이게 탈룰라지. 야 역시 신챔은 사기다. 더라이네 더라이. 자 다음 템은요 역시나 자발 바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딜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컨셉이 톡! 잡았어. 위로 잡아주고 나피리 안 보이게 조심해주면서 언제든지 쓸 준비해주고 넘어가서 가자부터 달려간 다음에 장타 써주고 이 날려서 잡아주고 호잉! 아! 잡으면 돼. 그렇지 어시 다 들어와. 바라테 됐다. 이제 추가 딜이 몇 단 강한지 보겠습니다. 선제 공격, 돌발 일격, 패시브, 큐, 5단, 6단, 7단. 7단이다 미쳤다. 와! 와! 대세다. 아니 나 평타 왜 이러냐? 진짜 살인인데 이거? 퉁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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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2로 완벽합니다. 한 번 더 가볼 만한데 이거. 오! 와! 와! 잘 가! 야 이거 재번 친구 좋았어. 다음은 폭갈 가겠습니다. 이것도 추가 데미지가 있죠. 자 이제 총타 8단 강화입니다. 암살력 800% 증가. 혼날라고 뒤통수 안 맞았는데 퍼시죠? 잘가 이 자식아. 이게 가짜인 척. 아 이게 진짜인 척. 가짜야. 뒤통수 컷? 너무 세서 미안합니다. 선제 공격 쿨 다시 돌았어요. 네, 9% 추가 피해도 들어갑니다. 컷! 들어가시고. 어? 뭐야? 아 유미씨. 근데 우리 나피가 하면 돼요. 체력 다 빼놨잖아. 네. 돼야지 돼야지. 어? 거의 틱톡 리액션 나와버리네 이거. 오우 쉣. 야 이거 2킬 먹기 전에 2-3킬이었다는 건데. 양호. 애쉬야 뚜벅이 학살자야 애쉬는. 자 폭풍갈기까지 나왔고 다음 템 스태틱 갈 겁니다. 신발은 업글 안 합니다. 에 맨 마지막 갈 거예요. 어라? 아니 뭐 여기 토너먼트장이야? 3이라 등장. 진짜요 콜로세움이네. 나 갈게. 아 좀만 버텨봐. 3이란 진짜 평타 톡이야. 오케이 나 안 보였고 나 이리 와. 다음 템은 스테이틱을 가서 얘 그 보시면은 얘는 번개고 얘는 전기 충격입니다. 그래서 둘 다 들어가요. 추가 피해가 별개입니다. 상대 암살자 암살하는 것이 암살자의 역할입니다. 나도 잡아줄게요. 복수해야겠다. 어 뭐야? 아 시야 있네. 이러면 안 돼. 어우 어우. 와 뭐야 마지막 데미지? 일단 추가 데미지 9단계 완성. 아 먹었는데? 게임은 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고. 스펙 죽었고. 침착하게 하면 달라질지. 근데 이거 나피리가 체력이 없네. 저 모습 최대한 가릴게요. 최대한 숨어있자. 자영 찬스인데 여기서 내가 3일을 자르면 되잖아.
톡톡 그래서 유미는 소용이 없어. 먹어, 빨리 먹어. 박스 깔아놨습니다. 자, 박스로 계속 견제하다가 이렇게 다용 먹어주고. 야, 이거 진짜 있죠. 지금 상대 정신 없거든요. 있네. 정신이 바로 피해주면서 칼로 잡아주고. 어쩔 건데. 아, 이게 안타다. 뭐야, 저 늑대가 포탑 도망가죠? 그러다가 또 금방 넉파 하겠지만. 근데 원래 신챔은 OP여야 되긴 해요. 안 그럼 아무도 안 쓰니까. 아이번처럼 되겠죠? 아이번도 세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이번 세구나 하고 이제 각인이 됐잖아. 세야 돼. 좋습니다. 역시 훈모노 제보 언제나 받는다고. 딜량 보겠습니다. 나필이 형이 높긴 했는데 암살 챔피언 딜량 높기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높았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언제나 댓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제보와 또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